드디 오늘 첫 해변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1시 25분이고 5시 공연이에요. 진짜 토할 것 같고 욕나올 것 같고 미치겠습니다. 소리 질리시죠? 이제 리허설 시작하거든요. 요즘 밥도 안 들어가서 혼자서 음악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막 헛것질하고 혼자 지금 난리치고 있어가지고 죽을 사왔고요. 일단 화선 좀 하고 발성 좀 하고 리허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야 되네 이거? 이거 문제 줘야지. 리허설인데 저렇게 멈추는 게 맞아? 절대 그럴 일 없지 원래. 우중이 어떡하냐? 나 같으면 울었다 진짜. 나 원래 연락 안 했어 짜증낼까 봐. 계절이 지나가네. 아니 근데 마이크 있어? 오셨습니다. 제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듀엣 하다가 진짜 개뿌쳤잖아. 아니 지희수님이 뭐 코가 뭐 이 끝까지 난 거야. 지현이 오늘 예민해. 맞아 원래 예민해. 연주 전에 예민하지. 나한테 뭐 개모가 하는 거야. 속상. 봤어. 귀여워. 혼내. 언니 나 이거 가져왔어. 근데 아까는 우리가 느려졌던 것 같긴 해. 지휘를 우리가 안 봤어. 근데 호철이가 하는 말이 오케이 좀 느릿느릿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긴 해. 그래서 노래가. 아니, 제대로 해봐.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같이 해야 돼. 미스야. 모든 것이
너네 라우가 아니구나. 아니. 연주 전에 처음 맞추는 수상 초유의 사태. 그냥 천천히 해야겠다. 절 수도 있으니까. 미피아체. 브릴라레 미피아체 미피아체 스크랩사.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언니 CR 있잖아. 위로 봐? 아니 위로 보지 마. 아 보지 말라고? 어, 위로 너무 보지 마. 위로 보라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내가 별에는 밤은 일부러 별이라서 미에 본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보지 마.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다가 그냥 여기서 같이 들리거든.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알겠어. 직시하고. 나름 별을 보는 거였어. 몰랐지. 나름의 나름의 의도가 표현이었단다. 아 나 웃는 거 어떡해? 너 너무 웃겼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너 짱인가 봐. 나? 떨려서 욕이 나온다. 죄송한데 떨린다고 말하지 말아주실래요? 너무 떨려서 지금 욕이 나올 것 같아. 오늘 긴장하면 어떻게 풀어? 싫어할 것 같아. 어? 그냥 해. 그냥 여기다 너 안 떨지 마. 나 떨어. 그래? 근데 그냥 아씨 뒤로 그냥 나가. 아씨 씨 몰라. 굿. 와쿠와쿠 와쿠와쿠? 그냥 너가 두개 가자. 파이팅. 네 파이팅. 수빈아 탈 거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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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겸둥이 백선이가 응원을 받았어요. 아, 브이로그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어불거리는 소리 내는데 소름 돋겠어. 아니 그냥 민망해서 일부러 이렇게 거야. 이거 봐 막 예쁜 척하고 겁나 한다고. 진짜 역겹기 짝이 없고요. 저 대신 이렇게 망했으면 좋겠네요. 망할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망하면 안 돼. 대신 아, 나... 울어줘. 알았어. 떨려요. 시작권. 파이팅. 야 1번 누구냐? 초록 언니. 2번 초록 언니. 나 2번. 간다. 간다. 이따봐. 이따봐. 초록 언니? 보자. 아, 사람 너무 많은데. 안 들어온 거 아니야? 괜찮아 없는 게 나아. 아까 리허설 똑같고요.
지금 정연이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 팬들.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 연주가 끝났고요. 저와 헤어와 머리를 담당해 주신 윤현정 선생님 그리고 보조 담임 선생님 한 개 뭐가 있었죠? 나름 열심히 실핀 건네주기 하고 아무튼 이렇게 회의 끝났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